보조 전원이 필요 없습니다. 자, 55 나노 공정이고요. 안티 앨리어싱이 뛰어나다죠. 게다가요, 가격은요, 10만 원대 초반대라서 인기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유민정입니다. 제가 다나와에서요 디지털 카메라를 설명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자, 저희 지조 없는 커플은 타이틀 먼저. 아, 여기 오늘은 VGA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4670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픽카드 전문 제조사 사파이어의 HD4670인데요. 우선 사파이어는 뭐 ATI의 그래픽카드를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우선 HD4670 HDMI D4 512MB입니다. DDR4 메모리를 사용했다는 것이 정말 특징인데요. 보통은 뭐 DDR3에 의존하는데, 자, 그만큼 동작 속도가 높은 편이며, 또한 HDMI 포트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 시기에 뭐 HDMI 포트 없는 그래픽 카드는 뭐 대륙 대륙 정도 모를까. 자, 쿨러. 쿨러는요, 극소음 구현의 92mm 대형 쿨링팬, 바로 아틱사의 LC30을 장착했습니다. 짜잔. 자, 이번엔 사파이어 HD4670 HDMI D4 OC512MB VF9. 아, 힘들어. 자, 숨 넘어가겠네요. 자, 어찌됐던 간에요, 이건 오버클럭 버전입니다. 마찬가지로 DDR4 메모리를 사용했고요. 오버클럭 했기 때문에 GPU 클럭이 780MHz까지 높아졌습니다. 뭐 당연히 일반 제품에 비해 성능은 높겠죠. 뻔한 얘기인가? 자, 뻔한 얘기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자, 그렇다면 안 뻔한 건 뭐냐 하면요, 바로요, VF9 잘만 쿨러를 달았다는 거죠. 이것도 뻔하다고요? 자, VF9 다 아는 쿨러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VF9 하나만으로도 이 사파이어 4670 오버클럭 버전은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바로 짜잔. 자, 보이세요? 요건 쿨러부터가 눈에 띄는데요, 팬이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히트 싱크를 채택했습니다. 와, 두 개의 히트 파이프 덕분에 쿨링 팬이 없어도 살만하다는 말입니다. 덕분에 소음도 없겠죠? 만일 소음에 노이로제라도 있는 분이라면요, 이 무소음 쿨러에 사파이어 HD4670 울티메이트 HDMI D3 512MB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힘들어.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 다시 갈게요. 거기서부터. 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4670 모두요, 보조 전원이 필요 없는 소비 전력 60W 이하의 저전력으로 구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교체 때문에 혹시라도 파워 서플라이까지 바꾸는 수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55 나노 공정이라는 점, 또 320개의 스트림 프로세서를 내장했는데 가격은요, 10만 원 초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만저 물러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 가지고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민정이었습니다. 그만.